쟤 안 들어온 사람이 누가 안 들어왔지? 진짜 노예네. 아니 교실 왜 이렇게 밝아? 성준이가 성준이 없다고 이렇게 밝은 거야? 성준이가 밥 먹고 한눈 쳐봤다 가지고 돈을 못 내고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태양이 갔니? 네, 아파가지고. 아, 다행이네. 대치겠지. 성준이랑 태양이랑 같이 성준이 다 죽는데. 열을 흡수를 너무 잘 혼자 안 해. 맞춰가지고. 은근히 모든 빛을 막아줬어. 어,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데? 야, 앞이 깜깜하다. 아, 짐승도 뽑았어.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껴놨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자, 포물소 운동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운동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원운동을 좀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운동을 확장하는데 이 확장 부분이 최근 연대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항상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책에 74쪽 근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는 등속 원운동만 다루고 있는데 얘를 한참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확장을 해서 자 일반적으로 부등속 원운동 또는 비등속 원운동이란 원운동 자 그리고 일반적인 극좌 표계에서의 회전운동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이 본아이가 나올 거야. 물리시간에 아닌 것. 혹시 지구학 시간에 전향력 배우셨나요? 네. 그 전향력을 구하는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원궤도가 있어요. 반지름이 어린 원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임의의 시간일 때 물체는 이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얘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죠? 얼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방향을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이 순간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할게. 자 이때 이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것도 한번 새로 배워보도록 할게.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얼하고 해시라고 써주면 돼. 얼 해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에 세타의 단위 벡터가 있어요. 세타 해시라고 이야기하자. 오케이? 그럼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 벡터라는 것은 반지름의 크기가 얼이고 얼 해시라는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여기에서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걸 확장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얼핵과 세타핵이라는 녀석은 우리 X방향의 I핵은 변하는 값이 안 변하는 값이야? 안 변해. 방향 또 X방향 항상 고정돼 있고 크기도 1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야. 근데 회전하게 되면 지름방향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지? 바뀌지.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얼핵은 바뀌는 값이야. 마찬가지로 세타에 또 바뀌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통 과학부에서 가장 많이 다룬 방법을 이용해서 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원래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자 불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두 방향으로 나눠보는 거야. 어떻게?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누지. 벌써 배달시켜 먹나? 자, 이때 요각은 세타가 되겠지. 그리고 요각도 세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크기가 1인 벡터니까 all hat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ll hat은 코사인 세타 i hat 더하기 사인 세타 j hat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네. 표현하는 걸 잘 기억해 두란 말이야. 오케이? 성분으로 나눴어. 세타 hat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세타 hat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지. 네. 사인 세타 I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J 햇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자, 이 얼 햇과 세타 햇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이야. 뭐가 가능할까? 시간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겠지.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 DT분의 D 얼 햇을 한번 살펴보자. DT분의 D 얼렛. 어? T가 없네? 변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 미분 규칙 중에 어떤 걸 쓰지? 합성함수는 미분인데 어떤 규칙을 써야 돼? 자, 얘는 이렇게 미분하면 돼. 세타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자, 위아래로 세타, 디세타, 디세타를 곱해줘. 순서 바꿔도 똑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dt분의 디세타 곱하기 디세타분의 dr햇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쓰는 규칙을 뭐라고 하지? 수학에서 이 규칙을 뭐라고 해? 영어 체인 룰이야. 체인 룰. 체인. 연쇄 규칙이라고 하지. 자, 연쇄 규칙이라고 해. 합성함수 미분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연쇄 규칙이야. 자, 그렇다면 dt분의 dθ, 세타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그저께 배운 거 뭐지? 각속도가 되겠다. 근데 각속도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할게. 좀 이따 dt분의 dr햇은 얘를 세타에 대해서 dθ분의 dr햇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x나 y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지? dx분의 dfx 대신에 뭐라고 써주지? f'을 붙여주지. 시간에 대한 미분은요, 앞으로 점을 찍어줘요. 어디에다가? 대가리 위에다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세타 도뜨라고 써줘요. 기호가 엄청 쉬워진다. 미분 두 번 하래. 도뜨 도뜨. 세 번 하래. 도뜨 도뜨 도뜨. 네 번 하래. 자, 석구만 대답하래. 100번 하래. 자, 그거 뭐야? 걸그룹 노래 있던데? 도뜨 도뜨 도뜨? 따따따? 따따따따따. 신났어. 근데 너 하지 마. 갑자기 너 어두워졌어, 거기에서. 자, 그러면 세타 도뜨가 있고요.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래.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 j 해시 됐어. 가로 안에 값, 좀 전에 본 값이네. 어휴 봤지? 가로 안에 값이 누구야? 세타 해시야. 그래서 얘는 세타 도트 세타 해시라고 써줘.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dt분의 dθ 해서 한번 보자. dt분의 dθ 해서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아. dt분의 dθ 곱하기 dθ분의 dθ 해시야. 그럼 얘는 세타 도트라고 쓰면 되겠지. 자,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햇.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j햇이라고 써주겠지. 오? 얘는 마이너스만 빼주면 뭐가 되지? 얼 해시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해시 됐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지금부터 위치 벡터 얼은 얼 곱하기 얼 애쉬라는 것을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들을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자.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야.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뭐가 일정하지? 일단 얼이 일정해야 되겠지. 얼이 변하면 안 돼. 원운동하니까. 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한다라고 하면 오메가, 즉 세타 도트라는 값이 어때야 돼? 일정한 값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속도 한번 구해보자. 속도 제목을 써주고 하자. 자, 선속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임의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의 속도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V라는 걸 구하라고 하였지. V는 어떻게 구하지?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변이가 되겠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순간 속도니까 dt분의 t 얼 벡터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어? 얘는 뭐가 되지? dt분의 d의 얼 해시야. 곱함수의 미분이지만 얼이라는 값이 어때? 일정하지. 얼 일정하면 앞 밖으로 나오게 되네. 그지? 미분과 상관없잖아. 그지? 그렇다면 얘는 얼 곱하기 얼 햇 도트가 되겠지. 얼 햇 도트 좀 전에 구한 거야. 어디서 구했니? 여기서 구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얼 세타 도트 세타 햇이야. 접선 방향의 속도의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매 순간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크기 얼 세타 도트니까 얼 오메가를 갖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속력과 각속도 관계 비교했잖아. 선속력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자, 이번에는 원운동할 때 나타나는 가속도 무슨 가속도지? 구심가속도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심가속도의 크기까지 살펴봤어. 그죠? 자, 그렇다면 구심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구심가속도는 A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 자, 얘는 dt분의 dv가 돼버리지. 그런데 말이죠. 자, 이 녀석은 얼 변해 안 변해? 세타 도트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각자 각속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얘만 변하는 거야. 그렇다면 밖으로 빠져나오지. 얼 세타 도트 또는 오메가는 자 뭐가 돼? dt분의 dθ 햇이 된 거야. dt분의 dθ 햇? 좀 전에 구했잖아. 미리 뭐가 되지?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해시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해시야. 어? 지름이 증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지? 원의 중심을 향하지. 크기는 어떤 크기를 갖니? 얼 오메가 제곱을 갖지. 맞습니까? 얼 오메가 제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얘가 구심과 속도가 된 거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얘는 얼 분의 V제곱 얼 해시 된다라고 하지. 이렇게 구심과 속도를 각각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써먹을지 몰라서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우리 타원운동에서 써먹을 수 있어.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해줄 텐데 아마 선생님은 잠깐 해드리긴 할 거야. 해드리고 학교의 기출문제에 타원운동에서의 각자 타원운동에서 유효 포텐셜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던 적이 있어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 얘를 확장해 봅시다.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이라는 건 일정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먼저 R이라는 값은 R 해시야.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속도는 R 벡터 도트라고 써주면 되겠지. 맞아요? 얘는 자 DT분의 D R 해시란 말이야. 그러면 점 찍는 걸로 할게. 표현이 편하니까, 그지? 쓰는 게 훨씬 더 줄잖아, 그지? 그럼 얘는 R 도트 R 해시 곱함수의 미분이야. R head 도트가 돼. 오케이? 이 R 도트라는 건 뭐냐면 지름 방향의 속도야. 오케이? 이 식을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자, 어떤 녀석이 한 점에서 출발해서 R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스탯다도 증가한데 무슨 운동이 되지? 나선 운동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아주 유용해. 일반적인 자 이런 회전운동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한편 얘는 다시 바꿔 쓰면 뭐가 되지? All dot all head 더하기 뭐가 됩니까? 좀 전에 썼잖아. All setta dot setta hash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지름 방향의 속도와 접선 방향의 속도의 합으로 V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한편 두 번째 가속도를 이야기해보자. 가속도를 얘기해보자. 이 녀석을 미분하란 얘기야. 오케이? 얘는 선형결합이니까 따로 더해주고 곱함수의 미분들이지. 자, 그럼 차례대로 점만 찍어주면 되겠네. R 투 도트 곱하기 R 헷 더하기 R 도트 R 헷 더하기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헷 더하기 얼 세타 투 도트 얼 세타 투 도트 자 세타 헷 더하기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헷이 돼버렸지. 이게 돼버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all to dot all head 더하기 이 녀석은 아까 좀 전에 썼던 거잖아, 그지? all 이거 마이너스 있어야지. 자, all dot의 all dot의 자, 이 녀석 뭐가 돼버리지? setta dot setta head 더하기 all dot setta dot setta head 두 개가 있네. 더하기 얼 세타 투 도트 세타 헷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헷이 됐어. 되게 복잡해졌다, 그지? 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네. 자, 얼 투 도트 얼 예지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헷 더하기 all seta two dot 더하기 두 배 all dot seta dot seta h라고 해. 그래서 이 전체 네 개 항으로 줄어들게 돼요. 오케이? 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예? 두 번째 항에서. 예. 그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죄송해. 자, 여기에서 이런 항이 있어. 자, 이 아이는 일반적인 가속도시기건 나머지 뒤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녀석의 부호 바뀐 녀석들이 모두 관성역들이 돼.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에서 느끼는 물체가 갖는 자 가상의 힘이야. 물체가 받는. 그래서 살펴보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니? 얼 오메가 제곱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원심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 원심력. 자, 얘는 뭐가 될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 형태가 돼버려.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의 힘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얼 도트 뭐지? 얼 도트? V잖아. 세타 도트 뭐야? 오메가. 우리 지구의 위상, 자, 지구의 위치까지 하면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있네. 여기에 질량 곱하면 뭐가 되니? 전향력이잖아. 이 식으로부터 전향력이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이건 원판댁에서 도는 물체라 이래. 지구상에서는 위도에 대한 코사인 값까지 붙여야 되겠다. 오케이?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사인 아니야? 사인이야. 그래서 나중에 얘는 이렇게 써. MV 크로스 오메가라는 값으로 쓰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식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거든. 실제 이건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맛보기로 배준 건데 나중에 써먹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스무스하게 넘어오실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 또는 여기까지가 과정이야. 아시겠어요? 책은 그거보다 좀 더 쉽게 구술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더 어려워. 이 방법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4-6 이야기 상대속도인데 상대속도 할까 말까? 상대속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니? 안 했어? 그럼 상대속도 얘기. 이 책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1차원, 2차원 상대속도 얘기를 다 한꺼번에 보는데 자 2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속도는 왜 구해야 하죠? 상대속도의 정의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자, 1학년 때 배운 상대속도 이야기로 충분해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2학년, 자, 고급물리부터는 상대속도가 잘 안 보여요. 상대속도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물체의 속도다라고 얘기했지. 자, 물체가 움직이고 관측자도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속도를 상대속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속도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A가 본 B의 속도라고 하자. A가 본 B의 속도. A가 바로 보는 B의 속도는 항상 어떻게 구하지? 자,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지. A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자 물체 B의 속도 빼기 관찰자 A의 속도를 갖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속도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상대속도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고 요 녀석들을 좀 더 확장해서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갈릴레이 변환? 갈릴레이 변환 뒤에서 하자. 관성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자 상대속도에 대한 연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백동근 눈 크게 뜨세요.
아니 그 그렇지 성준이가 피부가 검은 것처럼 너 이랬어 지금 나한테 어, 반사 너도 반사한 거야 지금 예? 어 오 역시 너도 시간이었잖아 자 아, 반사 날려놓고 다시 흡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검은 물체가 저온일 때 모든 복사 에너지를 다 흡수하죠. 그래서 더 더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문제입니다. 자, 북풍이 10m per sec로 부는 날 이거 1학기 때 했던 거야 10m per sec로 부는 날 자 동으로 10m per sec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 어떻게 나타날까? 자, 얘는 상대 속도 구할 때는 항상 모든 속도를 한 점에다가 모아주자. 한 점에다 모아주지. 방위를 표시하자. 그럼 동으로 자, 얼마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 10m per sec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 관찰자야. 바람은 어디에서 불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불고 있지. 10m per sec로. 자, 이때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의 속도, 상대 속도는 바람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벡터의 빼기니까 뒷대가리, 삽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면 되겠네. 사 대가리에서 비 대가리로 화살표를 보내줬다. 이게 바람이야. 그럼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불지? 북동풍이 얼마의 빠르기로 붑니까? 10√2m per sec의 속도로 불겠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 속도의 가장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연태까지 과학고 기출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거야. 상대 속도 문제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 바람이 없는 날.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립니다. 비가 어떻게 올까? 선호야, 너 혼나갖고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싶지. 자, 연직 방향으로 비가 내리겠지. 자, 이때, 자, 이걸 한번 보자. V의 속력으로. 자, V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 관측자는. 자, 비가 연직선과 세타의 각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 이때 비의 실제 속도는 자,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것도 뭐든지 다 점으로 보내주면 되지. 점으로 보내줘. 사람은 어떻게 달리고 있어?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어. 오른쪽이라고 정의하지 못하지? 안 썼으니까. 그게 오른쪽이야? 왼쪽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앞쪽이네? 민웅한테 때려줄래? 요즘 인터넷 보니까 그거 팔던데. 검은 콩 구워갖고 팔던데. 자, 그걸 먹으면 과자는 못 먹는다고 하던데. 뭐, 맛있어서. 자, 이때 비는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내리지. 이게 비가 내리는 실제 방향이야. 그런데 이 관찰자는 비가 어떻게 온다라고 생각하니? 뒷방향으로 쐈다라는 각도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상대 속도 구하는 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는 비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게 나타나게 되고 이때 비의 속도라는 것은 자, 사람의 속도에다가 누구를 더한 값이야?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를 구한 것이야. 이 방향의 상대 속도와 두 녀석을 합치니까 이 방향이 됐대. 그렇다면 어디서 끊어주면 돼? 똑같은 V에서 끊어주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니? 실제 비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분의 이게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VB분의 V4인데 V라고 할게. V 속도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실제 B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V 또는 V 코탄젠트 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는 양쪽 학교 통틀어서 옛날까지 포함하면 한 세 번 정도의 기출이 있었던 것 같아. 최근 연대에는 많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 문제가 여러분들 1학기 때 시험에도 나왔었죠? 중간고사 때. 두 점 사이에서 두물체가 따로따로 움직일 때. 네. 그래서 이것도 상대 속도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그때 다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해석을 뒤쪽에 갈릴의 변환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5단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단원 또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야. 운동방정식이라는 거 있지? 항상 시험에 나오지? 매번 나오지? 시험 범위에 있으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운동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얘기를 보자. 주로 나오는 거는 누가 나옵니까? 제2법칙이 주로 나오고 1법칙과 3법칙은 별로 안 나옵니다. 오케이? 거의 다 이 법칙에 대해서만 나오게 될 거야. 동근이 하여간. 빨리 가, 빨리. 동근 2. 기분 째지는 모양이지? 그지, 동근아? 자. 다섯 번째. 오히려 동근이 요즘 물어보고 가는데 딴 놈들이 동근이 흉내내고 있어. 저작권 받아, 저작권. 한번 화장실 갈 때마다 500원씩 받아라. 자, 힘과 운동 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2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번역을 더럽게 해놔갖고 보통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운동 제1법칙, 운동 제2법칙에 얘는 제1운동법칙, 제2운동법칙이라고 해놨지. 번역이 잘못됐어. 자, 운동 제1 그리고 제2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운동학이라고 했던 부분들이야. 속도, 가속도 관계 등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게 운동학이거든. 지금부터 다루는 부분은 동역학이야. 힘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판단하는 자, 이러한 영역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턴 역학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자, 이 부분의 구분을 한번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자, 크게 물리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물리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어. 뭐 전자기 이런 건 빼고야. 자, 그냥 기본적인 역학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부분이야. 이쪽은 질량이라고 하고 이쪽은 속력이라고 하자. 이때 물리의 영역을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해 줄 수 있어. 자, 이쪽은 질량이 매우 작고 속력도 느리지. 질량도 작고 속력이 느린 영역은 자, 우리 원자 내부 세계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흔히 설명할 때 양자 역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게 돼. 오케이? 양자 역학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운동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 운동 방정식 대신에 에너지 방정식으로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도입해서 물체 운동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위치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라는 걸 알아보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바로 고체 물리학이라는 영역이야. 이 고체 물리학은 엄청나게 많은 공학적 개념들로 전파되졌어. 대표적인 게 전자공학 쪽이야. 반도체에 관계된 이야기들, 고체 물리에서 출발하게 돼. 그 다음에 뭐 나노과학, 나노공학이라고 불렸던 것들도 역시 양자역학에서 출발한 것들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고 속도가 느린 쪽을 한번 볼게. 질량과 속도가 느린 쪽은 어느 쪽이 되지?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뉴턴 역학이야. 천체 역학이라고? 천체 물리학이라고 이게? 야, 지구가 공전하는데 1초에 얼마 가는지 알아? 매우 빠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지구의 공전 속도 1초에 몇 얼마나 갈까? 30만 킬로미터. 미치냐? 야, 멋있는 지구야. 그럼 우린 영원히 안 늙겠네? 어? 외계에서 보면 우린 안 늙겠다, 그지? 어? 자, 얘는 1초에 30km를 가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적도에서 1초에 500m 정도를 갑니다. 1초에 30km 가면 느린 거지? 근데 실제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거야. 오케이?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자, 동건이 말이 틀린 거고 뉴턴 역학이라는 건 우리가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다음에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아이가 있어. 이쪽이 천체 물리학이야. 그리고 이쪽은 질량이 작고 속도가 빨라. 얘는 핵물리학 또는 입자물리라고 불리는 아이야. 그래서 위쪽 영역을 다룰 때는 상대론이 필요해. 얘는 뉴턴 역학이니까 자, 뭐가 필요하지? F는 MA라는 게 필요해. 그 다음에 얘는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면
H 프사이는 E 프사이라는 에너지 방정식이 필요해. 오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은 요 단원에 대한 이야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영역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한편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관성법칙 잘 모르는 사람 생략할까? 관성법칙 생략해도 될까요? 예원아, 되겠니? 관성이 뭐야? 관성법칙이 관성이 뭐지? 관성? 어? 뭐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합력이 0일 때, 한마디로 표현해서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제일 법칙은 자,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어떤 물체에 나타나는 알짜 힘이 0일 때 이 물체의 속도는 0이면 계속해서 0이야. 무슨 뜻이야? 정지했으면 계속해서 정지했다는 뜻이고, 자, 속도라는 값이 일정하다면 얘도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난다. 운동 방향이 바뀌면 안 되고 빠르기도 바뀌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운동 제1법칙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 자, 힘에 대한 정의. 힘이란 무엇을 힘이라고 하죠?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관성 기준 틀에 대한 얘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 기준 틀. 자, 관성 기준 계라고도 하고요. 관성 계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 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개를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학기 때 했었어요. 겨울방학 때. 자, 여기 어떤 좌표가 있다라고 해. 기준 좌표야. O라고 하는 좌표인데, 자, 이쪽 방향 G 방향이라고 할게. 이쪽 방향은 X 방향이고 이쪽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한다. 약속에 맞지? X, Y, G. 맞죠? 약속에 맞게끔 항상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때 X축으로 운동하는 또 다른 좌표계가 있었어요. 자, X축으로 이동한 좌표계를 프라임 좌표계라고 하죠.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등속도로 움직이는 버스, 도로 좌표계를 각각 구분해 본 거야. 오케이. 바깥쪽 좌표를 도로 좌표계, 그리고 얘는 버스 안의 좌표계야. 이 안에서 새까만 똥파리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파리니까 P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O' 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써줄 수 있죠? 얘는 All Prime 벡터라고 해. 지면 좌표계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쓸 수 있나요? All 벡터야. 이때 자, 얘가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대? V라는 속도로 운동한다 라고 얘기하자. U라는 속도로 바꿨을게. U라고 하는데 X방향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5에 대해서 5' 좌표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지? 일정하게 변화하지. 등속도 운동하게 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UT라고 써줄 수 있어. 이 값을 U벡터라고 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네. All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All 프라임 벡터 더하기 UT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All 프라임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ll 벡터 빼기 UT라고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얘를 성분대로 구분해 보도록 하자. XY 지성분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얘는 X좌표에 대해서는 XYG. 자, 그 다음에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X', Y', G'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X'이라는 녀석은 X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UT, X-UT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Y'은 변해 안 변해? X방향 이동하니까 안 변했고 G 값도 안 변했어요. 오케이? 자, 5에 있는 식들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대. 위치 벡터들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도가 돼버리겠지. 속도의 성분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지? X'라는 값은 Vx-U가 되겠지. T가 미분되니까 U만 남지, 그죠? 자, 그 다음에 Y 성분의 속도는 Vy, G 방향의 속도는 Vg가 되는 거죠. 자, 얘를 다시 속도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V'이라는 녀석은 V-U 벡터라고 쓸 수가 있어. 잘 보자. 이거는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야. 그지? V라는 것은 실제 물체의 속도야. U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의 속도야. 이게 바로 뭐가 되지? 상대 속도가 된 거야. 오케이? 상대 속도를 이렇게 갈림 변환을 통해서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AB 써갖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그 표현 첨자를 다 없애버린 거야. 지저분해서. 그래서 상대 속도 받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봐. 시간에 대해서. 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AX'이지. U는 미분하면 얼마지?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0이 돼버리지. 얘는 AX야. AY'이라는 녀석은 AY, AG'이라는 녀석은 H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네.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물체의 가속도는 바깥쪽의 가속도와 어때? 같다. 자, 이렇게 같다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고 해속도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관성계가 갖는 특징이야. 만약에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개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해 보자. 이 아이는 관성 기준 틀이 아니겠지. 그래서 얘들까지 한번 보고 갈게. 자, 이런 개를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해. 더워? 네? 덥냐고요?
자, 요즘은 이 비관성 기준틀 대신에 가속 기준틀 또는 가속 좌표계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개들이 비관성 기준틀 또는 비관성계라고 표현해주는 아이들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자. 가로방향에 X방향이 있어요. Y방향이 있고 G방향이 있어. 이때 시각이 0일 때 원점을 지날 때 좌, 이쪽 좌표계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할게. 오케이? 이 순간을 지날 때 얘 속도가 UT, UI야. 오케이? UI야. 유벡터라고 할게. 유벡터. 시간 잠시 뒤에 봤더니 이 좌표계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 얼마의 가속도를 갖고 있냐면 얘는 B라는 가속도를 갖고 있어. 역시 X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역시 이 안에 파리가 있었지. 각각의 좌표계로 X, Y, G 또는 X', Y', G'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좌표계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되지? All prime vector라고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기준틀, 바깥 기준틀에 의한 위치 벡터를 뭐라고 써줄 수 있지? 네. All vector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녀석이 자, X방향으로 원점이 이동하는 이 좌표 값을 뭐라고 하면 되지?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UT 플러스 2분의 1 BT의 제곱이라고 쓴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식이지. 처음 속도 U, 가속도 B라고 써서 나타낸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들에 대한 자 값들을 비교하면 all vector라는 것은 all prime 더하기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똥? 만들었어. All 벡터라는 녀석은 All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야. 이렇게 나타났대. 야채 좀 많이 먹어. 진과 진짜 안 먹어요. 진과는 고기가 많아갖고 요즘 고기양 줄었대매. 생각보다. 역시 만들어. 네, 학교에서 햄버거 나올 때 송선호 안에 있는 풀떼기를 못 먹어가지고. 아, 선호가 오이를 안 먹는데. 오이가 아니라 그냥 풀을 하고. 근데 요즘 오이 반찬이 많대매. 김치는 맨날 초록색을 그냥 안 먹어. 먹는 게 젤리밖에 없어. 아니 마운트 찍어서 채소를 빼달래요. 채소하고 하얀 채소 빼달라고. 어디서 빼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먹는 건지 모르겠어. 고기랑 빵하고 패티. 아, 빵하고 패티면 치즈하고. 되지. 치즈는 또 먹어? 예. 녹색 치즈는. 그건 썩은 거잖아요. 푸른 건 방인가? 그 생각난다. 옛날에 쌤이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슈퍼에서 파는 식빵 있지. 그걸 하나 사고 서핑쿨 큰 거. 서핑쿨 알아? 네. 아, 주식쿨.
문방구에서 얼려서 파는 거. 근데 그거를 딱 사들고 집에 오면서 뜯어먹었어. 그리고 서핑을 마시고 잘 잤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 어제 남은 빵이나 먹어야지. 심지어 겨울이야. 어제 남은 빵이나 먹어야지 하고서는 딱 꺼내는 순간 드아. 빵이 반이고요. 나머지는 털곰팡이하고 푸른곰팡이더라고. 그래갖고 다 버렸어. 근데 토하고 싶어도 토할 게 없더라고. 응? 이미 다 소화가 돼갖고. 맛있다기보단 배고파서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진짜 어이없이 푸른곰팡이와 털곰팡이를 먹은 적이 있지. 자, 안 죽었냐고? 누가 그랬어? 성우야, 성우. 안 죽었으니까 쌤 여기 있지. 나 실으러 왔다. 몰라, 그때 내가 죽었는지도. 다른 나야. 자, 그러면 원효만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성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성분으로 나누면 X'은 나중에 이제 너네도 자취하고 한번 해봐봐. 근데 M만 하면 대학 가시면요, 대학 가시면 밖에서 사 먹지 말고 학식을 먹어. 왜 학식을 먹으라고 하냐면 학식은 영양사들이 균형을 갖춰갖고 식단을 짜놓은 거야. 근데 밖에서 먹으면 맨날 똑같은 음식 먹거든. 그렇지, 김밥 천국 같은 데 가갖고 맨날 똑같은 음식 먹어. 그 위장병 생기거든. 자취생의 쥐약이야. 옛날에 선생님이 학원 다니면서 그 주변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는 있어. 바로 옆에 5m 떨어진 곳에 중국집이 있어. 그러니까 5년 동안 짜장, 짬뽕, 볶음밥 세 개 중에 하나를 5년 동안 먹었어. 하루에 두 끼를. 근데 주로 짜장면 위주로.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5년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십이지장의 3분의 2가 헐었어. 십이지장에 구멍 뚫릴 뻔했어. 의사 얘기는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똥구멍이 두 개 될 뻔했습니다 라고 하더라. 음식이 걸로도 세고 열로도 세고. 짜장면 안 맵지 않아? 아, 기름. 그런 기름. 까만 기름. 까만 기름? 탄 기름. 근데 그 중국집도 그렇게 불량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좀 응징을 당했지. 어느 날 학원에 갔더니 그날 학원 선생님이 쉬는 날인데 평일인데 딴 학원 수업하는 날이야. 그래갖고 그 학원 딱 다시 갔어. 갔더니 우와, 짜장면집이 불이 나 있는 거야. 기름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짜장면집이 불이 났는데 원래 그 집이 불난 게 아니고 학원 건물과 짜장면집 사이에 무허가 뭐라고 해야 되니 실내 포장마차인데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실내 포장마차가 있었어. 거기서 불이 났대. 뭐 소방관들은 뭐 전기 화재에 의한 불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방화한 거야. 실화. 실수로 불낸 거야. 얘네들이 담배 피는 게 아니고 이 중딩 애들이 학원 와서 하는 장난 중에 하나. 겨울철이니까 학원에서 옛날에 가스통 들어있는 난로 아니? 따다다닥 키면 퍽 들어와갖고 따뜻한 거. 이 새끼들이 시험지를 비행기를 접어. 그리고 불을 붙여서 주차장 쪽으로 날려. 근데 이 불탄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진짜 애들 장난 무지해갖고 그 앞에 집은 맨날 학원에서 피켓 들고 시위해. 이 새끼들이 그 집에다가 그 집에 2층에 개가 왔다 갔다 해. 강아지. 그걸 마친다고 자꾸 분필을 던져. 쉬는 시간마다. 심지어는 칠판 지우개를 던져.
어느 날 보면 그 집 지붕에 칠판지가 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항의해 와가지고.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짓궂었다. 학원이 2, 3, 4층을 쓰는데 그 학원 옆에 쪽에 한 50m 떨어진 곳에 목욕탕이 있었어. 근데 어떤 아줌마가 목욕하고 오는데 한 새끼가 그 한 모금 물컵에다 물 담고 침을 가래침을 잔뜩 뱉어갖고 밖에다 던진 거야. 마치려고. 근데 그때가 선생님 출근하는 시간이었어. 내가 맞은 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걸 뒤집어 썼는데 침이 내려오고 있어. 딱 보니까 아는 새끼가 대가리를 쏙 넣더라고. 그날 그 학원에 걔 혼자 등원해 있던 상태야. 근데 나는 도저히 학원에 못 들어가겠더라. 학원을 지나쳐 갔어. 그 아줌마는 학원 쫓아 들어가고. 근데 이 아줌마가 증거를 못 잡았어. 누가 던졌는지. 심증은 가는데 사람을 못 찾은 거야. 아, 숨었네. 아니, 다 뒤졌어. 못 찾았어, 이 아줌마가. 학원에서는 걔가 온 줄 몰라.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학교 노는 날이래. 쨍 거 아니야.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서? 그래갖고 이 아줌마가 막 항의만 하고 학원에서 목욕비를 새로 드렸어. 어찌 됐든 뭐 죄송하다고 목욕비 새로 줘갖고 이 아줌마 목욕하러 새로 갔어. 근데 이 자식이 내가 이제 하도 화가 나갖고 뒤졌어. 학원을 다 잡았어. 옛날에는 교탁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 거기 숨어 있는 거야. 너 나와 이 새끼야. 뒤지게 혼나고. 그래갖고 비행기에 불 붙여서 그 포장마차에 떨어져서 불이 나갖고 중국집이 불난 것 같아. 냄새가 아니고 그날 학원 난리 났었대. 요즘 이제 소방법이 강화돼갖고 학원을 일정 규모 이상 하려면 출입구가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거기는 옛날 건물이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건물이 학원 한 층, 세 개 층을 다 쓰다 보니까 한 층이 우리 학원의 한 1.5배 정도가 돼. 요만한 강의실이 가장 작은 강의실 중에 하나야. 한 강의실에 한 80명 들어가는 강의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니? 비상났잖아. 그래갖고 다 탈출시켰대. 왕단길로? 아니. 계단으로. 그래갖고 한 시간 반 정도 수업을 못했대더라고. 그 한 녀석 때문에. 그 학원 입소는 진짜 개쇼했다. 너네들도 혹시 그런 거 궁금하니? 소화 불났을 때 화재 경고기 누르면 따르릉 거릴까 안 거릴까 궁금하디? 안 거려요. 어? 좀 있다 거려요. 두 녀석이 있어. 한 녀석은 인과과고 한 녀석은 명도계곡 안에 같은데 이 녀석들이 둘이서 수업 중이야. 다른 선생님 수업 중인데 교실에 그게 있었나 봐. 야, 저걸 누르면은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둘이 내기를 한 거야. 중3이었다 걔들이. 둘이 내기를 했어. 그리고 실행에 옮겼지. 따르릉 거려갖고 소방 출동했잖아. 소방차 3대인가 왔어. 그 자리가 학원인 줄 알고. 사다리차도 왔어. 실어내릴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그 밑에 층이 이제 사무실들인데 걔네들은 세콤을 해놨거든. 세콤도 출동했어. 두 집이 보안업체가 달라. 세콤류 두 대가 왔어. 학원 앞이 주르륵 학원차까지 서 있어갖고. 그래갖고 왔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어이없어갖고 두 녀석 꿀밤 주고 갔지. 이 녀석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는 걸로 맞아 버리지 않아요? 벌금 내요. 초법이 아니라서. 와, 요즘 인천 맨날 뜨고 있더라.
그 칼부림 사건 했던 놈 있지? 신림동. 인천에 살고 있대. 아, 막이 그 다음에 뉴스에서 혹시 봤니? 롤렉스 시계 들고 튄 새끼? 인천 남동구. 자, 애들 패면 또 다 인천이지. 응? 자, 인천 출생지인 사람. 아, 저 마계에서 탄생했습니다. 막 범죄 도시다, 범죄 도시. 자,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Y와 같고 G 프라임은 G와 같다. 자, 여기에 가속도 항이 더 붙은 것만 달라. 오케이?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자,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버리잖아. Vx 프라임은 Vx 마이너스 U 마이너스 B, T. 그죠? 자, 그리고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Y,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자, 그럼 얘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되지. AX 프라임. AX 마이너스 U는 없어지고 뭐만 남니? B만 남지. AY 프라임은 AY, AG 프라임은 AG야. 그래서 얘 가속도 표현을 살펴봤더니 A 벡터라는 것은 A 프라임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됐대. 어? 원래 가속도가 만족되지 않네? 그래서 힘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어. 가속도에 질량을 곱하면 힘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MA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A 마이너스 MB가 돼. 얘는 그 개에서 느끼는 힘이야. 얘는 실제 작용한 힘이야. 마이너스 MB야. 여기서 만일 F가 0이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좌표계에서도 힘이 측정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개에서 뭐가 측정되죠? 힘이 측정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얘는 존재하는 힘이 안 하는 힘이야? 안 하는 힘이야. 바로 물체의 관성 때문에 느끼는 힘으로 얘를 관성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관성 기준 틀을 이용해서 관성력 표현을 볼 수 있다.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힘이거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만큼의 힘을 관성력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힘인데, 자, 이런 좌표계에 의한 관성력까지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질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질량이라는 것. 질량이라는 것은, 질량은, 자, 우리 질량 M이라고 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질량 개념이 있대요. 첫 번째 질량 개념은 관성 질량이라는 게 있어. 우리 질량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해? 물체 가는 물체에 고유한 양이라고도 정의하지만 또 어떻게도 정의하지? 관성의 척도라고 기억하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 선생님이나 준수 같은 친구들은 관성을 크게 느끼고 백동근은 관성을 못 느끼지. 백동근은 존재하지 않아. 동근은 없는 거 아니야? 뭐 거의 질량이 초파리 질량이라. 존재하지 않아서. 초파리. 자, 그래서 근데 너 누구 닮았다? 아, 아니. 아, 혹시 그렘린이란 영화 아니? 네? 네? 그렘린? 그 언제? 예, 무지 옛날 거지. 한 30몇 년 전 거. 거의 40년 전 거. 그렘린에 나오는 그렘린의 전 모습이 있어.
이게 아 이름을 까먹었다. 그렘린. 개의 전모습이 있거든. 개 닮았어. 근데 그렘린하고 개하고 섞어놓은 모습. 개하고 그렘린이 따로 있다니까. 개가 변신한 모습. 닮지 않았니? 봐봐. 예? 예? 제가 좀 아까운데요. 아니 눈빛만 빼놓고 닮았지 않니? 똑같잖아. 자, 관성질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MI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관성의 척도에 의해서 가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닮지 않아? 블랙노트는 그 형수인데 그 형수에 똑같이 나와. 자, 이번에는 중력질량을 한번 보자. 얘는 중력 때문에 나타난 질량이야. mg라고 할게. 이때 자, 요 힘과 똑같은 만큼의 중력을 갖게끔 mg를 측정했어. 자, 그래서 이 g라는 값을 비교했는데 요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 이거 ag라고 할게. 똑같은 값이야.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만약에 w와 f가 같다면 mia라는 녀석은 mgag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b를 살펴봤더니 mimg라는 b를 살펴봤더니 얘는 hg분의 a라는 값인데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야. 오케이? 이건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값인데 이 값이 언제나 뭐가 됐대? 1이 되었다라고 해. 약도 아니고 항상 똑같이 1이다. 그래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어때? 같은 값을 갖는데 굳이 이런 질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니? 없다라고 해서 얘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질량이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질량에는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질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자, 한편 질량을 비교할 때는 이 가속대 B를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식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뉴턴 운동 법칙은 J법칙은 F는 MA라는 법칙이야.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예들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 오케이? 오케이? 직접 문제 푸는 예제 위주로 할게. 이 부분은 F는 M에 혹시 모르는 분? 네, 서구가 설마. 자, 그래서 F는 M에를 다음 시간에 보고 여러 가지 힘들을 보는데 내일 있죠? 내일 보도록 합시다. 끝났어요. 우리 몇 시까지지? 영상 한 시간 정도 찍고 있습니다. 빨리.